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건데. 네. 1974년. 네. 양력은 8월 25일. 음력은요? 이씨. 이씨. 예, 남자. 그리고 1979년. 79년. 2월 19일. 누구야? 이씨요. 여자? 예. 이분 둘이 궁합 좀 보려고. 궁합? 예. 궁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.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. 연예인이 떠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줘라는 게 떠올랐어. 뭘 또 말을 해줘라고 해. 뭐. 자, 두 분 다 신가물이라. 네. 자, 신가물. 어쩔 수가 없네. 연예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물은 가물이다 소리가 나오고, 이 씨 남자가 내가 세다, 세다, 이렇게 좀 기운이 세다라고 말이 나와요. 말이 나오지만, 이 씨 여자한테서 또 이렇게 그 뭐라카나, 이거. 이 씨 여자는 의식 같은 그런 게 있어. 그래서, 왜 보면 겉으로는 남자가 뭐 이거를 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본닥하지만은 뭐 내가 막 대장인 것처럼 하고 우두머리인 것처럼 하지만 속빈강정이고 그 속에 이씨 여자 이씨 여자가 싹 다 홀가가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해가지고 헤어질 때는 그, 저, 이 씨, 남자, 이 남자는 빌트리가 될 것이고, 이 씨, 여자는, 이 씨, 남자의 재산을 싹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자다. 그러니, 이 씨, 남자야, 조심하거라. 소리가 난다. 네, 내 재산 안 지키면 뭐 돼요? 진짜. 지읒. 돼요. 그러니 내 재산 잘 지키다 소리가 나요. 이분 누군지 아세요? 모르겠는데요. 두 분? 네. 아,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? 없어요. 빨리 말해보세요. 얘기 안 해주려고. 아, 누구지? 빨리. 하고 마음, 틀린 거야? 빨리. 뭔가 말해봐. 잘못된 것 같아. 어?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잘못됐다고? 아니야, 이거 뭐, 궁합을 봐달라 했는데, 일단은, 궁합적으로는 괜찮아요. 네. 괜찮기는 한데, 이 남자가 잘못했다가는 여자가 이렇게 머리가 되게 비상하거든요. 남자가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보다 더 비상한 사람이 이 여자야.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가 잘해야 돼. 내가 우두머리 해서는 안 되고 여자가 우두머리를 해야 돼. 그러니까 안땅에서도 이렇게 이 뭐라카나 이거를 내조를 하고 있지만 이 대상이 해먹어야 되는 게 이 여자거든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에 이 남자가 잘못 썼다가는 쪽박 차는 거지.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. 누구지? 일단 알겠어요. 나중에 썸네일로 봐봐요. 아, 누구지? 끝.